6.25 전쟁 70주년을 맞이하는 이 특별한 기간에 나라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이 집회를 하나님께서 주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면수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북한에서 모진 고통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한국 교회에 다시 파송하신 것은 이러한 기도 집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를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세우는 또 연합하여 함께 회개하며 나라 민족의 회복을 위하여 또 북한을 위하여 북한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연합 집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쉬지 않고 이 한민족의 회개와 회복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19절 긴 내용을 함께 읽은 것은 설교를 길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말씀은 그 자체가 기도이기 때문에 또 이 말씀을 함께 읽는 것만으로 해도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또 우리의 기도 속에 어떠한 자세가 담겨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함께 읽고 또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니엘이 9장에서 특별한 기도를 드립니다. 특별한 기도라는 것은 그 다니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한 변화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의 자세와 또 그의 기도의 열심 또 간절함이 더 특별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잘 알고 있기에 특별히 설명은 하지 않고요. 1장과 6장 또 몇 곳에 다니엘의 이 기도가 나오는데 이 금식하며 배옷을 뒤집어 쓰고 또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했다는 기록은 9장에 나옵니다. 잘 알다시피 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와서 왕궁학교에서 지낼 수 있는 그 기간 동안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그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엄청난 위험을 무릅쓴 다니엘의 용기 있는 그런 믿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6장에서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위험,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공격들 앞에서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이런 다니엘의 이 기도로 인한 승리, 바벨론 한복판에서 이방 사람들의 한복판에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니엘을 무너뜨리려는 수많은 공격 앞에서 다니엘은 기도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주어진 위협, 공격, 그것을 극복하는 기도에서는 금식하고 배옷을 입고 이런 모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물론 다니엘이 보이지 않게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성경 말씀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위험, 자기 자신의 어떤 문제를 가질 때 금식하고 배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는 모습이 아니라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러한 모습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바로 다니엘의 모습이에요. 배옷 대신에 마스크를 쓰고 또 안면 마스크를 안면 보호대를 하고 특별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다 모이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때 이렇게라도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은 저는 이것이 배옷을 뒤집어 쓴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네. 믿으십니까? 네. 또 숨쉬기도 힘든 마스크를 쓰고 함께 기도하는 것, 저희 교회도 항상 매년 이 6.25 전후 때 3일간 기도 집회를 합니다. 여성들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마리아 행전 집회를 3일간 같은 기간 내에 이렇게 겹쳐서 하는데
마스크를 쓰고 통성 기도를 하면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호흡 조절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들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안면 보호대를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저는 죄를 뒤집어 쓰고 배옷을 입고 기도하였던, 또 금식하며 기도한 다니엘의 기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안전한 환경 속에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와서 이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 붙잡혀 와서 이제 벨사살 왕, 이제 9장의 시점에서는 다리오 왕 때가 되었습니다. 70여 년이 가까우는 그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그 환경에 정착할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늘 이 교민들이 서로 인사할 때 나누는 대화의 내용은 항상 언제 오셨습니까? 그러면 저는 한 10년 전입니다. 그러면 아, 저는 20년 전입니다. 그러면 형님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또 30년 된 분들은 또 더 큰 형님이 되고, 얼마나 오래 그 전에 이민 왔는가는 무엇을 말해주는 거죠? 그 사회에 그만큼 정착했다는 겁니다. 이민 70년이다 그러면 완전히 정착하고 이제는 외국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언어나 문화에 완벽하게 마스터가 된 시기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지금 바벨론 유수가 시작된 지 70여 년이 가까이 된 시기라고 한다면 이제는 바벨론 사람이 다 되었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다니엘은 이 그 땅에서 이제 여러 번 왕권이 바뀌고 또 제국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고위관리로 그 땅에 존재합니다. 그만큼 성실했다는 거죠. 세 번의 이런 그 지도자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위치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특별한 성실함, 충성스러움 둘 중에 하나죠. 간신이거나 충신이거나. 다니엘은 충신이었습니다. 그러한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역사에 사용하신 것은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루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던 그 기도를 멈추지 않았을 것이고, 더욱이 이 구장에 이르러서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금식하며 배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이 다니엘의 특별한 기도, 그가 이런 특별한 기도를 드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늘 기도 가운데 예레미야의 예언이 담긴 책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가 예레미야 서책에 기록된 한 말씀을 발견합니다. 재발견합니다. 어쩌면 알았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그에게 성령의 임재 가운데 강한 능력과 확신의 말씀으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 말씀은 예레미야 25장이나 29장의 말씀일 텐데, 그중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죠. 바벨론에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 25장에도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이 성령 임재 가운데 다니엘에게 큰 확신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런 경험 종종 합니다. 늘 알던 말씀이지만 기도 가운데 그 말씀을 읽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 또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또 이 나라 민족에 주시는 말씀으로 임하는 바로 그 역사. 이 본문이 오늘 이 집회의 전체 집회의 주제 말씀인데, 이 말씀을 다시 되새기며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에 주시는 말씀으로 저는 붙잡고 싶습니다.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리라. 물론 제가 70년이 차면
북한이 완전히 변화가 되고 이 나라가 통일되고 그런 계시를 받은 것은 분명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니엘이 이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발견하고 더 금식하고 배우스럽고 간절히 기도했다면 이러한 계시를 확실히 받지 않는 우리들은 얼마나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하느냐 이것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70년 동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바벨론에 잘 정착했고 또 안전한 또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에 잘 적응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흐르게 되면 사람들은 과거를 잊게 됩니다. 우리는 벌써 우리의 자녀들 세대만 해도 6.25 전쟁이란 말이 실감 있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늘 포스터를 그리고 학교에서 잊지 말자 6.25 뭐 늘 포스터. 제가 저는 그림에 소질이 없지만 그림 그린 건 6.25 전쟁 그린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역사를 기억하게 하려던 그 시대에서 이제는 놀랍게도 사관학교에 입학하는 하려는 학생들이 인터뷰할 때 6.25가 북침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십몇 퍼센트가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런 역사가 왜곡될 뿐만 아니라 역사의 중요한 교훈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이념에 의한 거짓 평화 또 잘못된 그러한 사상에 물들어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이 다니엘의 특별한 기도를 회복해야 한다. 이제 70년에 이렇게 역사에 둔감해진다면 140년이 되고 210년이 되면 얼마나 우리가 이 민족에 있었던 뼈아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우리가 겪어야만 했던 이 재난을 통해 교훈을 얻지 못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 9장의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가 다시 주목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자, 다니엘은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예언, 70년이 지나면 돌아오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발견하고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면 가만히 그냥 달력만 보고 기다리면 되는 것 아닌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 이제 돌아가는구나. 회복되는구나. 그렇다면 이제 달력을 보고 언제 70년이 차는지 계산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돌이키신다고 하셨으니 내가 더욱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독일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사실 저와 많은 저를 비롯해서 저도 그랬어요. 그 뉴스를 볼 때도 아 무너졌구나,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구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구나 뭐 그 정도로 지나갔어요. 전율을 느끼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그러지 않았어요. 물론 저희 민족이 아니기 때문이 그렇기도 하지만 그렇게 그냥 뉴스거리긴 됐지만 저희의 삶에 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그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를 매일마다 기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픈도어 선교라는 공산권의 그 장벽을 무너뜨리며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보내고 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야말로 다니엘처럼 기도한 사람이죠. 그들이 느꼈던 이 감격, 하나님의 임재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언젠가 북한이 변화되고 세습 정권이 무너지고 공산주의의 허구가 드러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변화를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아, 드디어 이런 날도 오는구나 라고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전율을 느끼면서 감격해하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다니엘처럼 기도한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역사는 다니엘처럼 이 하나님의 역사를 붙잡고 기도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다니엘의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다니엘은 분명히 기억합니다. 이 긴 기도 속에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어요. 첫째는 회개고 두 번째는 회복을 간구하는 겁니다. 회개의 내용이 5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한번 틈나는 대로 계속 읽어보십시오. 회개의 내용은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더욱이 배역했습니다. 거역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듣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서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회복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70년이 기간은 동안 하나님 돌이켜보니 이 바벨론에서 정신없이 살다 보니 하나님 돌이켜달라고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흘러가면서 이제는 북한 땅이 변화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소리도 점점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현수 목사님을 급파하신 거예요. 급파. 캐나다에서 목회하시는 이 목사님을 급파하셔서 저 북한 땅이 변화되고 공산주의 허구가 드러나고 이 나라 민족이 복음 안에서 통일되고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통해 이 나라 민족을 온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기 위하여 택하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았고 불순종했고 배역했고 악을 행했고 더욱이 하나님께 돌이켜달라고 회복을 간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도 큰 죄라는 거죠. 이 기도에 회개를 드리면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전까지 다 부셔버리셨어요. 때로 주의 이름이 거룩한 그 이름이 더러워지는 것까지 하나님은 참으시면서도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당이라는 이름만 붙여놨다고 보존되는 게 아니다.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전까지 무너졌다면 죄를 행하고 악을 행하기를 즐기는 자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를 반드시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북한의 지도자들이 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저러는 거예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무지한 비의 값을 치르시며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을 낮추시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린 자들을 심판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러나 다니엘이 또 붙잡았던 것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돌이켜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회복을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회복을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더 복되게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우리의 삶이 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마치 자녀들이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보다 부모가 더 잘 되기를 원하죠. 부모가 더 잘 되기를 원하죠.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것은 이 나라 민족이 회복되기를 우리보다도 더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한민족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이념이나 사상이나 정치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하나님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을 간구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이 다니엘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뭔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한민족이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잘해보겠다는 결심과 서약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우리는 잘 살 수 있습니다. 능력이 많습니다. IQ가 좋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우리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는 회복을 간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다고 할 때 이 자비와 긍휼의 차이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는 겁니다. 긍휼이란 정반대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 그것이 긍휼입니다.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됩니까? 받을 수 없는 것을 먼저 구하는 자세보다 마땅히 우리의 죄로 인하여 받아야 할 대가를 받지 않는 자비하심, 그것을 먼저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민족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죄악들을 그대로 심판하지 않으시며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자비를 먼저 구해야 돼요. 저 북녘 땅에는 헛된 이념, 사상, 세습 정권, 인권 탄압, 무고한 수많은 피를 흘린 그 죄에 합당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이 대한민국에는 자유를 방종으로 만들고 거짓과 음란과 부정과 우상과 탐심으로 죄악으로 치달았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 거두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한민족에 긍휼을 주셔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이 한민족을 사용해 주십시오. 회복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9절에 보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여 들어주십시오.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지체치 마십시오. 이 한민족이 회복이 된 것은 우리나라가 위대하고 우리가 잘나서 무엇인가를 이루었다고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통일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더 잘 자라질수록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많은 것이 세상입니다. 더 잘 살기를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살는 민족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이 덤으로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민족, 올바른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나라들이 다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고 동성애를 미워할지라도 대한민국만큼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지켜지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다니엘의 이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붙잡고 70년이 된 이 기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그리고 저 북한 땅을 변화시켜 주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고 수많은 교회를 통하여 주의 음성이 들려졌지만 듣지 않고 불순종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으로 이 땅이 쪼개지고 분열되었습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이 땅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 함께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듣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패역했습니다. 악을 행했습니다. 회복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70년이 되었지만 회복을 간구하는 기도가 없어서 70년이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의 삶에 바빴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저 북한 땅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동방이 예루살렘이라 불렸던 그 영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곳곳에 교회가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3대 세습 독재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인간을 우상화하는 모든 헛된 이념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상 숭배의 죄악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북한 땅 방방곡곡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크신 자비로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북한 땅을 위하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 북녘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우상 숭배와 세습 독재와 헛된 이념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탈북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아와 가난의 허덕이는 우리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일으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자유 대한민국 이 나라 민족이 얼마나 거짓과 부정과 음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얼마나 물질의 탐심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만을 아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까? 주님, 이 자유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자유를 방종으로 바꾸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헛된 이념에 무너져가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가 다시금 깨어 일어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민족을 책임지는 교회 되게 하시며 한국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자유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고 거짓과 부정과 음란으로 물들어 이 땅을 고쳐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크신 아버지 하나님, 70년이 되면 돌아오게 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처한 환경 상황에 익숙해짐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는 이 어두운 눈을 열어주심, 우리보다 더 이 나라 민족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그 뜨거운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느끼기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이 70년 동안 전쟁의 상흔 속에 아직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어두운 전쟁의 상처를 씻어주시며 저 북녘 땅의 헛된 이념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대한민국의 헛된 우상과 탐심과 죄악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70년 만에 돌이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헛된 우상과 이념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전염병 재난에 무너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떠한 경우에서도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회복을 간구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집회를 주목하시고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비추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임재하심만이 가득한 집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